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말,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. 가뜩이나 대출이 어려운 신용 불량자들만을 골라 대출 사기를 벌인 전화 상담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보도에 이태훈 기자입니다. 지난달 10일 54살 이모 씨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필요한 전산 수수료를 내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씨는 수수료 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했던 대출금 1,500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. 아, 내가 좀 신용이 부족하니까 내가 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인지를 낸 거죠. 그래도 뭐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. 이 씨처럼 지난 1년 동안 대출 사기를 당한 사람만 60여 명. 피해 금액도 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.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이 어려운 신용 불량자들이었습니다. 지난해 5월 중국으로 건너간 23살 김모 씨 등 7명은 대출 사기단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. 아는 사람이 돈 많이 준다 해서 10%에서 20%로 이제 상담원들이 벌었어요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개인정보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들은 심지어 신용 불량자들을 부추겨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통째로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.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우리 1금융권에서 대출 조건이 된다. 우리 은행에서 상환을 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. 이렇게 속여서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한 전화 상담원 7명을 전원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